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좀 더 기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예찬이도 왔고 예린이도 왔네. 둘이 알아봤어요? 둘이 누가 알아봤어요? 왜? 원래 몰라요? 몰라? 예찬이 몰라? 기억이 없어? 예예. 예예라 가지고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 제가 가르치던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선생님 할 때 가르치던 학생들 예찬이 찾아왔어요. 아 스승의 날이라고 온 거죠? 아 그런 거 아닌가? 아 오늘 코로나라고 또. 또 비까지 오니까 사람도 더 많이 없는데 일찍 끝내달라고 수환이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마리아 그 옥합을 이렇게 그 깨우면서 예수님 발에 기름 붓던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그냥 아까 찬양하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이런 기름을 낭비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그게 갑자기 탁 떠오르죠.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저기 예수님 사진에 꼭 입맞추고 갑자기 그게 딱 에? 아 모르셨구나. 아. 그냥 해본 소리예요. 다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하면 돼요. 이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들이 있고 어떤 지금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을 오랜 기간에 지금 몇 달 동안을 거쳐서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설교 인터넷상에서도 보니까 설교 되게 어려워서 이미 포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떨어져 나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난해한 설교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이게 꼭 돼야 되는 뭐 막연히 생각할 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사람의 영역들이 되게 신묘박측한 거거든요. 그 안으로 점점 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이 신앙에 대해서도 이 세상 안에 그 좀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연출되고 더 나타날 수 있죠. 가령 안 하기로 했는데 가령이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가령 그 예린이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다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렇게 뭐 어리지만 그 당시에 보면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방언하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울며불며 방언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무슨 죄가 저렇게 있다고 울면서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제가 거기 많은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응집을 시켜서 방언을 막 기도하고 할 때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방언할 때는 자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언의 말을 내가 뭐 리가라 훈샴마시 이렇게 하면 리가라 훈샴마 이거를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영역이 적어도 겉사람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영역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걸 속사람의 영역에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방언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성경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와 좋다. 그리고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좋다라고 할 때 이걸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라고 할 때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대 이러고서 계속 그거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히신 그 부분을 강제로 막 되게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한 결과로 그런 거 왠지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생각도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서 뭐 울컥울컥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울컥울컥 하는 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울컥울컥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이 나 때문에 대신 혼나고 있는 것 같은지, 그 느낌에 대한 어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하면서 그 아픈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아까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분들은 그 부분들이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생각해보면 잔인한 장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막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소스라치기도 하고 막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이 힘들고 울고 있고 한 건 아닌지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속사람이 하는 영역에서 하면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을 분석해서, 그리고 이렇게 갖다 맞추고 저렇게 갖다 맞추고 이해하려고 해갖고 노력해서 그 되는 부분들은 다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백날에도 그게 거기에 대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속사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계속 많이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래 있는 거 많이 하라고 할 때 아래 있는 거 이렇게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아래는 중에 이게 겉사람의 영역에서 처음에 아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와지면 그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그 개념을 하는 건데, 찬양할 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 이렇게 막 좀 하늘에서 이렇게 올리고 막 찬양하는데 가만히 안 하고 이렇게 막 손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셨으면 알지만 손 흔들 때 손이 저절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왠지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흔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이나 좀 오래 기도하신 분들 새벽 기도 가서 보면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손 놓고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다가 뭐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또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할 때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손이 좀 더 빨리 앞으로 뒤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기도가 끝날 때쯤에 되면 이렇게 저절로 방언하는 것도 식어가면서 몸도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이 몸이 이 속사람 영역에, 이 영혼육 안에서도, 영혼 말고도 육까지도 그 속사람의 영역 안에 편입이 되면, 이렇게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행위적인 것도 이렇게 뇌가 머리로 이렇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점점 속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몸도 이렇게 다리도 좀씩 흔들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놔 드린 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이 그 머리 겉사람의 영역에 제재를 받지 않고 속사람의 영역까지 몸이 좀 더 풀린다라는 건, 특히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내 몸까지 내 육체까지 더 성령 안에서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이 점점 더 열리면 그 몸들이 점점 더 회복되는 거예요. 느껴보신 분들도 앞에 얘기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더 속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은 어쩔 때 필요해요? 라고 하면 지금 마음 안에 막 자존감들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안에서 자기 기도하는 중에 오만 잡생각도 나지만 내가 말한 거 아닌데 이상한 감동이나 이런 게 와서 가령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가령 오늘도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너는 40이 되면 요절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들은 청년이 하나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그런 거 그런 게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잘 되는 게 원이신데 그런 말을 그런 감동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누군가를 질타하는 말들이 올라왔다. 그걸 들었는데 질타하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좋다 막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했는데 얘가 받아들일 때 뭐래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내가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이 맞았으면 내가 속사람의 영역에서 이 사람한테 조언하고 있는 거면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런 거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로 나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날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이 뭐라고 하시면 그 나의 법규를 우리 마음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이제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하시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다 보고 있었던 구약적인 어떤 내용 다 안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약속하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방법이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잖아요. 우린 좀 특별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랑 틀리다고요. 우리는 태초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육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창세 전에 나에게 주신 이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부서에 있던 내가 맨날 이렇게 예수님 부서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 자녀로 삼기 위한 단순히 그 부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자녀를 삼은 그 사건이 우리인데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에 그 법을 주고 이 마음에 이 중심에 그 법을 두고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에 그걸 기록해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속사람이 자꾸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죠. 왠지 거짓말이 하기 싫으네. 왠지 욕이 하기 싫어지네. 하면서 지금 내 안에 그것들이 마치 그 마음 안에 그 법을 주셔서 이게 내 행동 안에 생각으로 그게 기록되는 것 같이 밖으로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죠. 바로 나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뭐 이렇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래갖고 뭐 하나님 나는 너무 천국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 보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기본이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내가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기쁘고 이런 상태에서 그쪽을 더 동경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도 예쁘게 살다가 예쁘게 데려가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렵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알아가는 그 내용 안에도 지금 각자가 다 틀려요. 성경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거는 누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욕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친구들끼리 하는 욕이 입에서 걷어졌다고 그랬죠. 사라졌다고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들끼리 너무 소심한 거야. 뭐 어울려서 욕 한번 애들 할 때 뭐 야 인마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는 걔는 그런 거 꼭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아.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욕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근데 그걸로 그들이 더 친근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제안하는 생각하고는 완전 틀리더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선에 속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한 겁니다. 속사람의 영역에서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속사람의 영역에서 한 거짓말들이 아니면 가끔 탄로나면 무리수들이 나와요. 뭐 음흉하다느니 뭐 이런 그런 얘기들 가끔 듣죠. 목사님이 가끔 들어요. 사모님 속였다가 뭐 하나 걸려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구 게임하는 거 얘기했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지금 게임을 할 때 온 정신을 거기다 넣어서 게임을 해야지 그 게임 캐릭터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가지고 그 게임을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끝나면 거기 들어갔던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들어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온다고. 에?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부분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부분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계 안에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고. 근데 이 게임이 끝나고 났을 때 걷어서 가는 건 이 게임이 끝났을 때 이 다은이라는 캐릭터가 이 게임 안에서 취해져 있는 어떤 취한 내용을 갖고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이 게임 너무 잘했어. 나 뿌듯해. 뭐 이런 자존감이 더 좋아졌다든지 무슨 걷어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게임해보면 알지만 그 게임한 거 안에서 뭐 특별하게 뭐 굉장한 걸 세상에 막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도 볼 때. 그거 같이 그치만 이 가져간 이 내용 안에 어떤 이득적인 걸 취해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더 웃긴 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이미 그 하나님 안에 감춘 바 돼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은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이렇게 앉혀서 지금 다은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을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다은이도 같이 그러면서 너 저때 저랬지 너 저때 저랬지 너 저때 저런 생각하고 있었지 너 그때 저렇게 갖고 쟤네랑 이렇게 했지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왜 저때 괜히 거짓말해서 걸렸어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다은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서 그리고 지금 이걸 보는 나로서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나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생각해보면 좀 사는 방향들이 좀 달라지죠. 더군다나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 나를 안고 계신 다은이를 안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다은이만 그 안에 보낸 게 아니고 다은이 안에 예수님도 같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올 때 그 성령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이 지금 같이 들어오셔서 지금 다은이 안에 그 속사람 다은이하고 그 예수님이 같이 있어서 이 속사람의 영역을 혼과 육까지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육까지 살리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혼적인 개념이 더 득세를 해서 지금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들어올 때 예수님 안에서 들어왔는데 너한테 무슨 육의 아비가 있겠어? 육의 어미가 있겠어?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이미 들어올 때부터 꼬인 거야.
묶인 거야. 넌 저 아버지를 만났고 넌 저 어머니라는 굴레를 쓴 거지. 어? 그리고 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 이 코리아에 태어나가지고 코리아의 민족의 이 한국의 민족의 정세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다 감안한 그 설계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것 위에 또 너를 써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하시고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너, 그러니까 각자의 그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깨우쳐서 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이 모든 내용들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얽히고 삼켜서 시간하고 그 역사 안에서 다 얽혀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원초적으로는 그냥 기본만 생각할 때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지금 그 캐릭터 하나하나들을 다 들어와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더 나한테 이렇게 잘 나타나서 가느냐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 8장 22절 신약성경 거기에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곳을 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멀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그 장로님 집중기도 하면서 제가 그 우리 병원 앞에까지 가서 기도를 했어요. 방송했었죠, 그만?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진 못하니까 코로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문득 저 말씀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이거를 꼭 나눠야겠구나 해서 어제 찾아가서 나누긴 했어요. 어저께 제가 또 가서 만나 뵀거든요. 나누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전에 다은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각자 성령을 받을 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 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저렇게 잠자니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의식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니까 그 부분 하나님한테 이 부분 저 부분을 더 조그만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십사 하나님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하는 중에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로 언제 아냐고 물을 때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보편하게 알 때 뭐 예배도 자주 잘 참석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속사람이 커져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부분을
속사람 쪽에서 잘하고 있어야 돼요. 겉사람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예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지. 이게 어떻게 중요해? 이게 뭘로 중요하냐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잘 하나님 사용법?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를 모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기 잘 모르니까 하나님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서 생활 안에 24시간 모든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계속 나랑 계시지? 이렇게 완전히 그것이 의식되고 그게 막 내 마음 안에서도 영혼육안에 그것이 인지가 되고 인정이 되면 그래서 그게 계속 든든할 수 있으면 그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고 막말로는 그거 성령 받았는 자가 의식하지 않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에서 거의 떨어졌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빼는 방법을 저도 몰라서 항상 얘기해 주고 방언 어느 날 저 찾았다 방언 덜컥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하고 하니까 막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방언해봐라 했을 때 다 방언해요. 성령이 아직 안에 계신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을 다시 콜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시 안 다니다가도 교회 나오게 돼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럼 누구처럼 저렇게 가위에 눌리고 살지? 라고 하면 지금 재영이는 많이 나아졌나?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대로 찾고 나올 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더 의식하고 들어오게. 그게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한테 대한 그 마음이 더 가고 있나? 소위 말하면 예수 중독. 여러분이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의식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해도 돼. 술 먹고 있어? 마셔.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 죄사함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술 취하는 게 남들한테 덕이 되진 않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잖아. 그죠? 숨어서 마셔.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좀 불편한 사항이나 안 된 것들 있으면 그것도 해. 뭐 그걸 도저히 못 이겼으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겉사람이 막 습관처럼 주장하고 있고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을 속사람하고 싸우면 겉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답이. 그런데도 감사한다. 예수님한테 감사한다. 왜냐면 내가 이거 했는데도 예수님이 죄사함해 줬으니까 나한테 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갔더니 너 죄 하나도 없네. 저 어저께 사모님 하나 속였는데요. 그래도 죄 없네. 이러실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을 속이는 거죠. 얘기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자꾸 더 찾는 하나님을 더 찾는 자꾸 아뢰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됐으면 선을 넘어가지. 아뢰는 거 바라는 거 잘했으면 자기를 잘 점검해봐요. 신앙적으로 더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든 나의 어떤 에너지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머물게 하려고 막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아래고 바라는 것들을 먼저 됐으면 이제 바닥 친 거야. 거기까지를 내가 훈련을 시킨 거죠. 아래는 것만 잘하셔도 속사람의 영역으로 자꾸 더 넘어와서 그럼 이제 그것들이 더 새로워지는 영역으로 이제 내가 더 잘 풀려야 되잖아. 나도 풀리고 자식들도 풀리고 온 가족이 잘 풀리고 하려면 이제 어떤 그 행위적인 부분 안에서도 내가 넘어왔는가를 점검해보고 아직 안 넘어와졌으면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마. 때가 안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아직 잘 될 때가 안 된 거야. 더 아래 계속 아래고 하는데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 못 고치고 있는 거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그냥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냅두라고 하는 건 겉사람이 후패할 거라고 하잖아. 아,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다 하는데 나는 그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마. 겉사람을 후패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이 구절의 포인트예요. 근데 자꾸 겉사람을 후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겉사람도 너야. 속사람도 너고. 근데 그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금 계속 아뢰고 있는 아뢰려고 자꾸 해서 속사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젖어들면 겉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을 후패해야 된다 이런 생각, 나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나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 마약 7범, 그 마약 4범 기도해주고 그 마약 끊어지고 자기가 마약 이제 절대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할 때 다 비웃었다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뭐 진짜 똥개가 똥을 끊지.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데 7범이 제 속에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때문에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마약보다 더 큰 거에 중독됐다고. 예수로 중독됐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말이 들리더라고. 믿기고. 그리고 진짜 안 하세요. 오래됐어요 이제.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뭐를 고치려고 하시기보단 아래는 거 많이 한다 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건 그 지금 내 안에 탑승하신 이 배에 탑승하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라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라고. 에? 그 부분들을 더 깨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아래는 것에 대한 주체 계속 아래잖아요. 뭐 이건 어땠어요? 저 오늘 왜 다은이는 저렇게 쳐다볼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아래는 거죠. 그 아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서로 풀어준다든지 좋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는 게 처음에 겉사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자꾸 아래되면 속사람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 구절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가 왜 두려워했느냐? 이 부분이 광풍에 관한 부분이 또 다른 복음서에 한 군데 더 나와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면 근데 너희가 지금 구절이 그게 아니었군요. 지금 구절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 알잖아요. 알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방언 받으러 오라니까. 그리고 성령을 꼭 받으라니까.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 확실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잡혀와요. 언젠가 다 잡혀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뭔가 마음의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뭐 하다가도 뭐 즐거운 거 세상적인 거 막 즐거운 거 하다가도 갑자기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부분들이 횟수가 줄고 없어지려면 또 성경이 계속 인도해서 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에?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들어보셨죠?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얘기하는 거. 믿음의 주라고.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체라고. 예수님이. 근데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런데 광풍이 막 흔들리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예수님 생각해내서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으면 광풍이 들어올 때 막 볼 때 창조주가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그러면 창조주가 계신데 이 배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내가 잘못된 수가 있어.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잖아. 그리고 믿음의 주열에 예수님 이름도 빼자고.
믿음이가 여기 들어와 있대. 믿음이가 있는데, 믿음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잖아. 믿음이 여기 있죠. 근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고. 에? 마지막에 의식 다 못하다가도 마지막에 그분이 아 맞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지, 내 배에 탑승하고 계셨지, 이 속사람이 이거를 온전하게 의식하고 이 부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머물 때 나의 문제가 다 광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잔잔하라 이럴 필요도 없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고 내가 창조준 거,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거 니네가 그거 알고 있었으면 그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으면 광풍이가 왜 저러고 있냐 이 얘기 아니야? 믿음이가 여기 있는데 광풍이는 왜 저러고? 온전케 하신, 온전케 하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요, 온전케 하신. 이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밤마다 가위 눌리는 게 온전해? 그걸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는 게 온전해? 아니잖아. 그거부터 온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막 무슨 가위 눌리는 거 이런 거는 맞아. 그런 걸 하나님 해주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작 막 저렇게 다리 아픈 거 막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런 거는 그래도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잖아. 이런 게 더 어려워. 왜냐면 세상신이, 세상신이 결탁을 해서 이미 다 나 아픈 거라잖아. 다 검사를 해도 다 증명이 되잖아. 나온 거잖아. 이런 거는 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다 시간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역할들을 위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가 저거 엑스레이 안 찍어보고 인대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잘 모르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 안 했다면, 그 제가 머릿속으로 그거 몰랐다면, 그냥 부러져서 왔고 그러면 제 아마 원시시대 같으면 제 눕혀놓고 막 뭐 춤을 췄을걸? 이렇게 막 불춤도 추고 막 하면서 나라 나라 이래갖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나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필 그 불춤 추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랬으면 쟤도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왜냐면 엑스레이 찍어봤거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저번주 얘기한 것이 저렇게 미흡한 거, 웬만한 과학이 아유 뭐 감기 들면 약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하나님한테 감기 뭐 그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함도 받고 해결함도 받는다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받고, 추상적인 부분들 있잖아. 나 화내는데, 나 욱하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데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들 잘 안 풀리고 부부 사이 별로 안 좋고 집에 돈도 별로 안 벌어지고 뭐 돈 있다고 치면 돈이 있는데 다른 거에 문제 생기고 누구 크게 아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뭘로 묶여 있을지 몰라.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고. 하나님이 나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 얘네들이랑 지금 놀고 있는 게 맞겠어? 겉사람의 영역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다라 바바사 자착갔다파 누가 있겠어? 겉사람이지. 내가 외우고 있잖아. 머리로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리가라오 샴마라바 칸마라고 내가 무슨 말 할지 나도 모르고 하는데. 그죠? 이 영역들, 이 영역들 안에서 자꾸 더 섬세하게 인도함들을 받아서 이거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 쪽으로 자꾸 더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거진 이제 한 달 반 넘어가나?
계속 속사람 옷사람이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감들을 제대로 못 잡으셔서 지금 위에서 부분위기가 지금 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더 웃긴 건 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예수님을 의탁해서 이 나를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뭐 자괴감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속사람을 잡고 새롭게 하셔서 말도 안 되는 내 형편이랑 상관없이 막 기도하는 중간만이라도 막 기도하는 중간만이라도 괜히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다 깡그리 다 잊어지고 나의 아픈 것도 잊어지고 나의 뭐 시험 망쳐놓은 것도 잊혀지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중에 거기에 머물면 밖에 것들이 해결책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더 낮은 차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낮은 차원에 있는 걸 끌고 온다니까.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럼 뭐하러 이 게임을 하고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기꾼과 그 졸개들.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게 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시간을 그냥 단순히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아주 좀 위로가 되네. 그리고 내가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이랬더니 왠지 저 신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신이 날 보호해 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가실 요량이면 절에 가세요. 절에. 절 겁나 빨라요. 절에 가시라고. 지금 그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풀어주는 건 악한 놈들이 더 빨라요. 무당 찾아가도 막 붙여갖고 뭐 한다 그러고 너 40에 요절한다 이렇게 해줄지도 모르지. 그 어쩌라고. 하나님은 못 고칠 거 안 가르쳐주셔요. 근데 너에 대해서 뭘 가르쳤다는 건 너가 그렇게 안 되게 방법을 여럿이라고 가르쳐주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안 될 거는 피할 수 없는 건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마지막 날에 전쟁과 기근이 올 건데 그때 그 자리에 믿는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한다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다은이한테 안 가르쳐 주시지. 왜냐하면 다은이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러고 있을 때 꼭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 있다고 다 피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피지섬으로 다 도망가고 뭐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 기쁜가 거국적인 나라 일 먼저 하지 말고 기쁜 너 다 뭉쳐지면 나라가 기뻐요. 한술부터 제대로 떠야지. 나는 찌글찌글하지만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개념들도 아니고 손이 기도로 넌 쓸데없다 하고 그 성경 구절에 그게 있어. 손이 너 기도로 너 쓸데없다 하고 머리가 발도로 너 쓸데없다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 안에 있었던 다은이가 어머 손이었네. 어머 난 발이었네. 근데 우리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유 네가 못났네 네가 좀 낫네 하고 그러고 있었네. 그냥 성경 안에서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이렇게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가 뭔가 다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잘 안 그려지면 그냥 하나님만의 어떤 세포 하나씩인가? 내가 아프면 다른 데가 그 구전에는 뭘로 나왔냐면 어떤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잖아요. 에? 그런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장로님 간 하나 이렇게 아프니까 다른 데서 막 여러 이상이 일어나죠. 다 같이 아픈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장로님 한 분 아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어려웠고 마음이 힘들죠.
당연한 거죠. 근데 올라가서 또 봤을 땐 그 사람이 나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 위함이라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밑에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라. 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키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게 해보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되게 편하지 않잖아. 잘 안 되잖아. 좀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면 다 하나인 거 알면 내가 내 손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좀 웃기잖아. 그죠? 내가 내 발 보고 손이 발 보고 발이 손 보고 뭐라 하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 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져요. 기도할 땐 특히 우리가 전체 다 같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땐 그 사람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냥 한 떡이다 이러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떡이 돼 갖고 이렇게 팍 뭉쳐져서 기도를 막 나름 하는 거예요. 나름 하는데 나는 재정적인 기도 자신 있어서 뭐 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 다리 아픈 거 나봤는데 하고 기도해 갖고 제 다리가 날지도 모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에?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이 사람 기도하는데 아, 얘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뭐 침체돼 있고 얘 기도하고 났더니 아, 나도 괜히 마음 어렵고 막 힘들고 나도 막 뭔가 막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누구 기도해 줬더니요 집에 와서 봤더니요 뭐가 내가 어린 게 어렵고요 힘들고요 이러면서 나한테 막 전화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지만 잘못될 수도 없는 이치가 뭐냐면 걔랑 나랑 기도할 때 이미 가기 전부터도 하나고 하나인 개념에서 들어가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그 생각으로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쟤도 이뻐 보이고 얘도 더 이뻐 보여야지. 근데 요런 차이는 있지. 얘는 이만큼 이뻐 보이는데 얘는 이만큼 이뻐 보여. 일 때도 있더라고. 사람 문제. 그런데 적어도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에이 걔는 좀 그거야. 걔는 부르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져야 돼. 그럼 나 풀려요. 언제 풀리는지 물었잖아. 언제 풀리는지 얘기해주고 있잖아. 전 아래는 거 잘하는데 모두 잘하는데 전 그럼 언제 꿈자리 안 사놨고 저는 언제 마음 좀 기쁘고 전 언제 독립하고 전 언제 배우자 만나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사람 쪽에 기울어서 더 커지는 방법. 그래서 요새 기도회 뭐 소수지만 몇몇씩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있어요. 속사람 속사람 좀 강범케 하는 거, 속사람 키우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누다 보니까 유익이 많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한 주간 그렇게 나눴던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번 주 설교 뭘 했는지 또 잘 몰라서.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냥 올라오는 느낌은 이 방언할 때 머리로 하는 거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한테 풀어서 말하려고 하고 있고 되도록 그 안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생각 안 하고 설교가 길어져. 그러니까 이 설교가 길어졌더니 우리 아들하고 딸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간대. 이런 협박을 계속 받아요.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옆에서 승노승노께서 자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깨우쳐진 거 머릿속에 정리된 게 속사람의 영역까지 그것들이 겉사람이 수긍을 해서 그거를 속사람에게 더 강건케 새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